같은 시각 그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꾸준히 받아온 남자 아이들 현재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테스트 녹음에 들어갔는데 동준아 네 너 녹음실에서 녹음 처음 해봐? 아니요 너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 몰라? 아니요 도입 부분에서는 네. 고음이 안 나오니까 네. 마이크를 최대한 그 이 팝스크린 있죠? 네. 이 앞쪽에 붙여서 노래하는 거야 네 자 마이크에 이 앞부분 있지? 네. 눈의 시선 여기로 가야 돼. 저음 나올 땐 이쯤에서 부르고 네. 소리 지르는 데 나오는 데 있지? 고음 나오는 데 부분 약간 띄어서 부르는 거야. 긴장했어, 긴장했어.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 자 동준아 네. 내가 널 지적하는 것보다 네가 부른 노래를 네가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지? 네. 어 한 들어보자 시간은 해결해주리라 시간은 있잖아 네. 시간은 너무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 않니? 시간은 그래 시 가야 간이 아니고 시간은 해결해 해결해 주리라 해결해주리라 그렇지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오케이 그대 내게 다가오는 그 모습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네. 왜 이렇게 뽕짝이십니까? 이 노래는 중요한 네. 게 뭐냐면 감정이 되게 중요해 네. 약간 되게 서러운 거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너무 울어도 안 되고 도입에서 네. 네. 너무 안 울어도 안 돼 너를 내게 보내준 거 감사할 뿐이야 고마울 뿐이야 영역하는 너를 보면 느낄 수 있어 적당히 감정으로 네. 소리를 다 안 보여줘도 들리는 것 같이 만들 수 있잖아 네. 해봐 지난 날들을 아니야 밀지 말고 오히려 당겨 뒤로 그렇지 어. 지난 날들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매력 있어 가슴 소리 약간 들어가야 돼 해봐 너무나도 부족하겠지 부족하겠지만 할 땐 약간 울어 네. 울라고 네. 우는 게 뭔지 알아? 천천히 천천히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서로가 그렇지 지금 좋아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 처음 딱 제가 케빈한테 이제 노래 한 번만 한번 들어보자고 노래 되게 잘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줄 거를 노래를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아 되게 잘하더라고요 알지? 네 어, 너야 뭐 그냥 따다삐리 그냥 잘 잘 흐르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부르면 안 돼요 아니요 아 제가 감 이제 저희가 뭐 방송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아마 이제 콘서트예요. 그걸 좀 도움을 얻고자. 뭐 케빈을 더 아낀다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케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제 저랑 많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매니저도 나한테 하고 바로 그냥 제가 전화로 했죠. 2절부터 사비 그 후렴구를 너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가 메인처럼 해줘야 돼. 여기 할 때는 이런 거 해줘. 예. Yeah. 아, 예. Yeah. Every 여기를 화음을 하자. To you 하면 네가 Every night, if I was your man, so, mm-hmm. never worry about.
Yeah, yeah. I'll be coming home. I'm back to you every night. Two in your eye. I'll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I need. Yeah, yeah. 영광이죠. 형이 또 저를 택하셔서 또 같이 또 무대에 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만큼 또 잘 해야겠죠. 공연 전날 밤. 무대에 함께 설 밴드와 호흡을 맞춰보기 위해 마포의 한 연습실을 찾은 현준과 케빈. 어리둥절해하는 케빈을 밴드 멤버들에게 소개하는데. 회사 신입. 오지 않았나? 네? 괜찮죠? 아 부러워요. 부럽고 나는 노래를 케빈만큼 하지 못하니까 못 나가니까 난 딴 거로 나갔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내가 저기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공이 팀한테 패스했을 때 뭔가 불안한 멤버한테 가면 떨리는데 왜?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한테 갔을 때는 안정적인 이런 골을 넣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해보자. 네. 먼저 2절로 쳤을 때. You're too beautiful description. 선글라스 쓴 거 날려놔. 와우. 펜슬 테이프 타임. 와우. 좋아요? 괜찮아요? 모르겠다. 그럼 봐달라니. 파리 같기도 하고. 파리 같은데? 약간 지금. 네. Check this out. Yeah, check this out. That's how we do it. And that's our role. Have a nice break. Next, Kevin. Yeah, yeah, 현주. 한국말 다시 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잘 보고. 예. Please, 아, 청아. 소개하고 싶은. 이제 같이 무대를 할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국의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 보십니까? 저희 회사에 신인 남자 연습생 친구인데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약간 바다필이 좀 나는데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외국도 약간 좀 시골 쪽에 좀 살다 와가지고 Come here, Kevin.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이고요. 오늘 또 영광스럽게도 현준이 형이랑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케빈 무대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케빈이 너무 잘해줘서. He's a cool guy. Yeah. 2조 해야겠다, 2조. 나 돌려봐, 돌려봐. 진짜? 나보고 미스라고 하지 말고 너 봐봐봐, 이봐. 난 이가 거라. 이에요, 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정해야지. 고정해야 된가? 다 잘생겼잖아요, 우리 조각같이. 티아가 못났더군요.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앞니가. 제가 평소에 이제 환하게 못 웃는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치아가 이제 불균형이라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사랑니가 나면서 이제 이빨이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막 더 어긋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불편해요. 아 조금 작아. 안 담으러 봐요. 안 네, 그대로 주세요.
근데 참 많이 찍혀봤어. 치아 사진 처음 찍혀볼 거야. 이제 치아 각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도를 가지런하게 해주고. 별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치아에 겁이 많아가지고. 아, 예, 별 문제 없고 치료 잘 되는 경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파이팅. 혹시라도 아프시거나 그러면 왼손 드세요. 네.